이제 교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들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내 새끼의 상처에는 무관심하고, 주의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의 새끼 상처에만 관심이 있구나. 내 새끼는 지금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는데 다른 시선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어서 일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실한 메시지인가?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드러내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았으면 나에게 속해 있는 것들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모두가 거짓에 증거하는 설교니라 그래요. 엄청 무서운 거죠. 자기 새끼는 피를 흘리고 있는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막 이렇게 외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새끼에 정말 피 흘리는 그 새끼를 감싸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거를 쓰면서요, 우리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여기 목사님. 목사님은 완전히 그 정말로 그 섬기잖아요,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기고 돌아보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한국 교회를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 좀 디테일한 건 제가 안 읽습니다. 여러 가지 또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서 뭐라 하냐면,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물어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이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로 우리는 그 사탄이 선악과를 그 먹게 한 바로 그때 우리는 독이 퍼져버렸어요. 우리 몸에 독이.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여러분은 좀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는 독사의 새끼예요. 독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더라 그러잖아요. 독이 퍼져버렸다고 이미 우리 몸에는.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가 돼버린 거예요. 독사의 새끼가 되면 마귀 새끼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몸으로 짊어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의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그 첫째 아담은 돌감람나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참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이 나무에 접붙이면 그 열매가 딱 맺잖아요. 그것처럼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수 있다겠잖아요. 그러니까 참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였으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작은 예수가 우리한테 나와야 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문 나가면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 이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이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예배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막 하고 세상 사람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하면요, 그게 아니에요. 항상 영적인 영적인 상태는 깨어 있으면서 항상 성령님과 대화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 접촉을 안 하면 전도를 못 하니까 접촉을 하면서도 계속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과 대화를 해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오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따라가야 되나요? 계속 성령께 여쭤보고 물어보는 그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자세로 계속 가면요, 여러분이 삶 자체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건요,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의 줄을 놓쳐버리고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이 앞에 계시다는 삶, 오늘 죽을 것처럼 살으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네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죄가 이렇게 눈을 뜨면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아침에도 일어나, 아침에 이제 사골국에다 떡국을 먹었는데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우리를 위해서 먹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또 먹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막 기도를 몇 시간 하기보다는 내 먼저 육신부터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 가운데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엎드릴 때만이 우리는,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우리가 우리 주님께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10시간 기도해서 의인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우리가 기도하고 조금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어느 사이에 이 교만의 영이 딱 들어와요. 얼마나 마귀는 간사한지 몰라요. 너는 깨끗해. 그리고 너는 저 사람보다 나아서, 이런 마음을 딱 줘요, 생각을. 그래, 그럼 나는, 내가 기도하니까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 근데 아니에요. 둘이 다 똥통 속에 빠진 거예요. 둘이 다 똥통 속에 빠져, 똥통 속에 있는 그 구데기가, 구데기나 똑같아요. 똥통의 구데기가 하나는 막 삑삑삑 올라올라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두 구데기가 올라오지만 다 떨어져요. 못 올라옵니다. 그런데 거기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편 강도처럼. 구원해 주셔서 나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자를 내가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은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할 때 내게 있는 축복을 이 사람한테 줘버려요. 예수님은 원치 않아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건 하나님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돼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온 거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내 돈이니까 내가 쓰고 내 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몸은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요 주님이 저를 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성전은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 가면이 없어야 돼요. 가면을 벗어야 돼요. 형식적인 이선적인 이런 거요 주님은 가증하다 그래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진실하게 얘기하세요. 친구가 뭐 너 이렇게 했어 어떻게 했어 그러면 그거 친구한테 그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세상 애들한테 아니 나 안 그랬어 이러면 거짓말한 거예요. 바로 속에 계시는 주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거기서 배신감을 느껴버려요. 왜? 우리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너처럼 할 수 없어 나는 그거 안 해도 괜찮아 너나 하거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성령님이 막 기뻐하셔요. 그리고 내 믿음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딱 그래.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막 성령님이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자기를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 친구한테 자기의 모습을 딱 하고 가면을 딱 쓰고 이렇게 안 척하고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말로 이렇게 의가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에서 밖에는 발견할 수 없다. 이걸 하시고 나는 어째요? 뭐라고요? 우리는 죄인이다. 항상 그렇게 내가 아무리 의인 같은 하늘나라 올라갔다 왔어도 나는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보살펴줘. 안 그러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 엄청 중요하죠. 예수님이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만이 나를 바라보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해결시키시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뭐 많이 교회 일을 많이 했고 뭐 헌금을 많이 해갖고 막 이렇게 우쭐대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의인이야. 의인 돼버렸어요. 의인 되면 누가 들어가요? 마귀의 영이 들어가죠. 마귀의 영이. 교만의 영. 교만의 영은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나는 교회 이렇게 건축도 하고 못도 하고 다 했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습니까?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 안 한 다섯 처녀. 그러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의인 됐다는 거예요. 의인.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뼛속까지 우리는 죄인이요. 이미 아담의 그 성품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실 때 첫 마디가 뭐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바로 깔고 들어가셔야 돼. 그리고 딱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 앞에 딱 엎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딱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그 내 성격대로 막 앞서가지고 막 소리내고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회개부터 하시래요. 그러면 주님의 영이 들어가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순수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이게 아니고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들어간다 그래라 그래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는 것은 이렇게 가르쳐드리면 바로 또 실천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 다음에 삶의 무게가 누구의 누르는 힘이 무겁냐 저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두 법이 싸우고 있다고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근데 날마다 죽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초마다 죽어야지.
사도바울 같은 분도 날마다 죽는데 우리는 어쩌겠어요? 변덕이 죽거러. 주님이 이렇게 하라 했으면 그냥 꾸준히 하면 될 건데 금방 또 학과 막과 마귀가 막 저 혼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마귀가 너 뭐 이렇게 추운데 뭐 나가서 전도를 하냐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혼에 있는 마귀가 이거 혼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영으로서 혼을 눌러야 됩니다. 혼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을 싹 씻어야 돼요. 보혈로. 그래야 이 육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영이. 이게 이 무게가 너무 무겁냐고 주님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제 죄가 아련하게 떠오르는 죄성이 이제는 너를 짓누르고 이게 죄가 어떻다는 걸 철저히 주님은 저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짓누르고 너 더 나아가서는 죄악의 독에 빠지게 될 것이다. 죄악의 독에 빠지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아, 술 먹은 사람들이 이래서 술을 먹구나. 저 담배 핀 사람이 진짜 이런 괴로움이니까 담배를 피는갑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래가지고, 아직도 너의 자아가 살아서 무엇을 할까? 내 자아가 살았다는 거죠. 이 자아가 살으면요,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게 자아가 살아있으면 죄가, 죄인이란 사실을 몰라요. 인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자아가 죽어야 이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데,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주님이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게 진짜, 그래서, 짓누르는, 그렇게 예, 제가 그랬어요. 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또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선악과를 입에 물고 사는 죄인입니다. 제가 제 입으로. 주님 아주 선악과를 제 입에 물고 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한 게 그렇죠. 완전히 그 땅을 치면서 울면서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막 울었어요. 너무나 죄인인 거예요. 너무나 주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그런 주님 앞에 내가 그 정말 감히 주님이 뭐 하면 제가 말 대꾸하고 막 이렇게 말 대답하고 이랬다는 게 이제 그때 무서운 거예요. 그때 막 무서운 거예요. 이제 주님은 한번 이제 파고 들으시면요. 막 계속 죄에 대해서는 그래요. 다른 것은 관대하신데 죄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막 파고들어요. 막 이렇게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죄인된 자리에 내려와서 회개하며 살게 하소서. 은사적인 회개가 아니라 계명에 의한 회개를 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계명에 의한 회개를 하라 그랬죠. 십계명 있잖아요. 계명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런 계명에 결국은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계명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없는 신앙은요, 그게 온전한 신앙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회개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가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 마지막에 최고의 뭐가요? 마지막에 절제잖아요. 절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돈 쓰는 것도 절제, 사치하는 것도 절제, 먹는 것도 절제, 이 그리고 말하는 것도 이 말도 함부로 하는 것 이것도 절제, 이 다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홉 가지 마지막에다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요, 정말로 여러분이 삶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의 삶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도 이제 그때부터 막 간증거리가 나와요.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막 여러분이 체험을 줍니다. 주님이 그 고비를 넘기며 이게 고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거라. 이제 주님이 말씀하세요. 담대히 하거라. 무엇이 너를 붙잡는 것일까?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십자가의 의죠.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본 자는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소리밖에 안 나와요. 주님 앞에는 너무나 거룩하시고 빛에 쌓여 계시고 이런 주님 앞에는 쓰면요 이 더럽고 추악한 진짜 구데기 같아요. 우리 인생이 진짜 깨끗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너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야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다. 봐봐요. 주님이 너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달아야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해야 할지 내 영혼을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이 또한 아버지의 뜻이겠지요.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이 영혼 위에 주의 보혈의 강물이 넘쳐나네요. 너의 실체를 알고 나서 나의 십자가의 위대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겠느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우리는요 인지를 잘 안 해요. 근데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여러분은 마귀가요 갖고 놀아버려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흘러 예수의 피가요 여러분 몸속에 흐릅니다. 머리에도 흘러요. 귀에도 흘려요. 구약에는 제사장의 귀에도 발랐고 엄지손가락에 발랐고 엄지발가락에도 발랐습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마귀가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흘러내리지 않으면 마귀가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너의 실체를 알고 나니 나의 십자가의 위대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겠느냐. 철저히 너의 자아는 부셔져야 한다. 부서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서져야 돼요. 주님은 사르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주관할 수 있게 내가 부서져야 우리 주님이 나를 주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없어져야 된다. 없어져야 돼. 나는 없어져. 나는 없어요, 주님. 누가 뺨을 때려도 아버지 나는 없어요. 누가 전도를 하는데 막 물을 소금을 뿌리고 막 해. 아버지 나는 없어요. 주님 복음 전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건데 이건 주님이 맞는 거예요. 소금을 주님 얼굴에다 뿌렸네요, 주님. 아버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가 너를 찔러도 반응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참된 나의 제자가 되느니라. 아, 제자가 되는 건요.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밑에서 내가 죽어야 돼. 나는 죄인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는 없어져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자존심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나타내는 거? 그런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의 초보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누가 뭐라 해도 찔러도 우리는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반응이라 했어요. 반응. 주님의 반응을 나타내야지 내 반응을 나타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과의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요. 너무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라오다 여러분 이거를 딱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집어넣고 예예 예, 그러면서 전도한 전도 상대자한테 전도한 상대자를 끝까지 섬기세요. 그러면 결코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근데 교회에 나오게 되면 이제 내 상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전도할 때 이런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그것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뀌어지려면 뭐냐면 너의 가치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머리의 생각, 습성, 옛날 습관. 이제 참외나무 가서 참외밭에 가서 참외 따먹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또 오다가 또 참외 따먹고 이러지 말고 이제 그걸 끊으라는 거죠. 끊어내라는 거죠. 나의 속에 있는 쓴뿌리를 끊어내버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가치관, 가치관과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 또 생각 속에 각을 짓는 모든 거. 내 생각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건 저렇고 저건 이렇고 막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각을 짓는 모든 것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완전히 바뀌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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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래 불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우린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로 내 몸을 진짜 엄청나게 그 진짜 어려운 일이 다가올지라도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비웃으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을 받는 사람 비웃으면 여러분에게 와버려요. 그 고난이 하나님이 그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을 이렇게 흉본다든가 비웃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을 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은 보기 좋은 것이 아니고 쓰리고 아픈 것이다. 주님이 보기 좋은 것이 사랑이라고 누가 말하더냐. 그것은 해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란다. 사람의 얄팍한 감정으로 덮어지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웃고 울고 삶을 살지. 나는 너에게 쓰고 맵고 짭짤한 사랑의 맛을 보여주고 싶구나. 우리 주님이 이미 봤습니다. 나는 피를 흘리고 있는데 어찌 그 사랑의 가치가 너희 인간의 것들과 비교가 되겠느냐. 아버지 아버지 용서하소서.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용서하소서 밖에는 주님 앞에는 진정으로 내가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받고 싶은 것이냐 일단 물어봐요. 진리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천국 간 게 아닙니다. 90먹은 할머니가 말씀 한 구절 알아도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그 할머니가 천국 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고 싶은 것이냐. 이게 진리의 말씀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한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네 삶을 이 말씀대로 이게 살고 싶으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너는 없어져야 되느니라. 저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이 길을 가야 하느니라. 여러분은 이 길에서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탈하시면 이제 영원한 제가 지옥 말했죠. 불구덩이 속에. 거기는 정말 비참해요. 너무나 비참해. 진짜 말하기도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얼마나 비참한지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곳을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요 망각을 해요. 이 망각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교회 문 나가면 다 잊어버려. 그리고 또 원래대로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또 방앗간에서 방앗 찍고 또 좀 있다가 또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밥해 먹고 성경은 떠들러보도 않고 기도도 하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째요?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아 지금 기도할 시간이야. 그럼 기도해야 돼. 가서 방앗간 방앗 돌아가든가 말든가 기도하러 와야 돼. 주님이 다 책임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3시간 이제 많이 하신 분은 5시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이 길을 가야 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지어요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행할 때 참된 빛이 되는 것이다. 야, 천국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봐봐요. 결론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무섭죠.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범하잖아요. 반드시 심판을 해요. 지금 이 땅에서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를 해. 예수님의 보혈을 뿌렸잖아요. 눈물로 기도를 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독생자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아버지 심정이 어쨌겠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에? 아버지가 참으시잖아요. 이게 그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근데 아버지가 가서 탕자를 딱 안았잖아요. 근데 율법으로는 이 탕자가 돌아오면요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딱 막아버렸어요. 몸으로 막아버렸어.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님이 행할 때 참된 빛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흘러내렸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누가 전해줘요? 성령님.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돼? 우리가 우리 속에 임해서 빛으로 되는 거예요. 빛. 예수님 빛이시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지금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 계셔야 돼. 항상. 그래서 찬양만 해도 이 몸이 이 몸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들림받는 장면처럼 올라가야 돼요. 찬양만 해도. 근데 이제 맹숭맹숭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은 이제 평소에 기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때고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사람도 아이들까지도 나고자고 없이 다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네. 정말로 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3만 명 중에 여섯 분이 천국에 가더라 그래요. 여섯 분이 갔다고 그러시더래요. 근데 3만 명인데 여섯 분. 얼마나 천국이 그렇게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누가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천국에 입성하시길 바랍니다. 가기 전까지는 뭐를 해야 돼요? 천국에? 회개했는데 천국에 뭐를 준비해야 돼? 집을 준비해야 돼. 집을. 천국을 갔었는데 집이 없어서 어디에 서 있다고? 공원에. 공원에서 영원토록 서 있어. 그러니까 공원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원에 서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어야지. 집이. 그러니까 천국에 집을 준비하시고 지금은 준비할 때입니다. 집안에 형제 자매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뭐 한다고? 병을 생명수 강에 떨어져가지고 어쩐다고? 병에다가
눈물을 담아. 병에다 다윗이 눈물을 때 병에 담았잖아요. 그 눈물을 담아서 보관을 해요. 그 눈물이 차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그 사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눈물이 차면.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울으세요. 막 울어. 교회로 오면 무조건 울어요. 여기는 뭐 누가 들리지도 않잖아요. 누가 쫓아오지도 않잖아요. 아, 무조건 울어요. 무조건 울어. 왜 우느냐 하면 영혼을 위해서 웁니다. 하, 너는 참 행복한 자로구나 그래요. 행복한 자로구나. 왜? 영혼을 울 때 천국의 그 생명수확에 물이 떨어지면 그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주님이 어쩐다고요? 생명나무에 어쩐다고? 열매로 영혼이 이렇게 자라난다고, 열매로. 이렇게 열매로 자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옥길 열린교회에 딱 등록을 했어. 이 등록한 게 중요해. 등록하면, 딱 이름을 써. 이름, 김순이 딱 이름 쓰면 그 생명나무에 이 김순이가 아기로 딱 태어나는 거야. 거기서 이제 기르기 시작하는 거야, 주님이. 영으로 길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영혼을 여기 전도해갖고 와갖고 기도하는 그 영혼의 눈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보석 같죠, 보석. 보석이에요, 보석. 그 사람 집에는 막 보석이 탁탁탁탁 붙는 거예요. 이게 이 눈물의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이제 3권에 대해서 읽어드렸고,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끝날 시간 됐어요? 아니요.